오늘 꼭꼭 숨으라 무리카락 보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꼭꼭 숨으라 무리카락 보일라 이 놀이를 다 해보셨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이 놀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꼭꼭 숨으라 무리카락 보일라 이러면 이제 애가 어디 숨는 거죠. 근데 아빠인 저는 애가 뛰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걸 대충 알죠. 그리고 애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찾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장두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장두놈이. 이 머리가 나쁘기로 소문난 타조가 이 사람이나 어떤 뭔가 위협적인 존재가 쫓아오면 타조가 겁이 나서 막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적당히 숨을 만한 숲을 같은 걸 발견하면 머리를 그 숲을 속에 콕 집어넣는데요. 머리만 콕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몸하고 꼬리가 여전히 그 숲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만 숲을 속에 콕 집어넣었다고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안전한 게 아니고 실상은 숨긴 게 아닌데도 이 머리 나쁜 타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죠. 근데 실상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실상은 덮었다라고 해도 덮어진 게 아닌데, 우리는 감추었다. 덮었다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의 길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들 가운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고 싶었던,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나,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 무엇을 덮고 싶었나, 그 덮고 싶었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덮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덮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도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십자가 길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당신이 걸어오신 길,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 당신이 그 하시는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황홀한 그런 충격적인 스펙타클한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권면을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가야 한다. 가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장소를 또 떠나사 갈릴리 가운데로 떠나셨다는 거죠. 그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역들이나 당신의 어떤 능력들이나 그 예수님 당신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알리고 싶지 아니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능력, 그 스스로의 이적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만 사람들이 주목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무지함 때문에, 무식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무식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분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그 일들에 대한 무지, 무식, 무분별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무식과 무지의 영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세상의 귀신과 사단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알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과 무식함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감추고 싶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인간이 질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극형인 이 십자가를 당한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계집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곳을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립니까? 안 됩니다.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이들이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또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공이 내 성공이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몰락과 예수님의 실패가 내 실패라는 생각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잘못 되는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할수 없고 오히려 그걸 말릴 수만 있다면 말리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항변하는 그 제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꾸 사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미래, 내 아이의 미래, 내 직장의 미래, 내 사업의 미래, 내 학업의 미래,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람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딱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구원받아야 될그 사람들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무지와 무식과 혹은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덮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 굳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살려야 될그 수많은 영혼들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면 아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넣어두고 꼭꼭 숨어라. 나를 통해서는 십자가, 예수, 죽음, 부활, 구원 이런 이야기 꼭꼭 숨어라. 덮어놓고 숨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기고 싶었던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 당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가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뭐 이야기했냐?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냐? 물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그 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 우리를 오른쪽, 왼쪽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2명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탁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렇지 않겠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게 부탁이 아닌 거예요. 이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엄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제자들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족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게 초관심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자식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일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거야? 가족까지 이용할 거야? 가족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로비할 거야? 자기들끼리 질투와 미움, 시기, 다툼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같이 자고 가르침도 받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욕망의 손톱, 발톱을 감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디너를 먹고 난 후까지도 그들은 이 손톱과 발톱을 다품 안에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이것이 내 몸이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몸이다. 이걸 다 받아먹어라.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 마지막 디너를 끝내고서도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잘 포장한 줄 알았는데,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다고 여러분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 땅에서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을 향한 그 이생의 이 땅에서의 욕심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수차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삶의 그 찌꺼기들이 감추고 덮는다 하고 덮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에게 눈에 꼭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길에서라는 단어예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에서 무슨 이야기 했니?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싸웠다. 길에서. 도대체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진심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들이 걷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걸어가는 길에서 숨기고 싶었던 자신들의 욕망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그 욕망, 욕심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하루, 그들의 인생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꼭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장소, 그 장소를 떠나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귀신을 한 번에 말로 제압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 영혼 구원의 거점이었던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고, 이 가버나움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골고다 길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길, 욕심의 길, 욕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지컬리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비전을 품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걸어가는 자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에 빠져서 어쨌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더큰 집을 얻고 더 좋은 job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 욕심을 감춘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원 구원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트렌드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색 지대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굳이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영혼 구원, 전도 이런 부담스러운 가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눌러놓고 무색, 무치 그런 회색 지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알리시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와 무지로 인해서 많은 것을 다 덮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을 편하게 그냥 유유자적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눌러놓았던 이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싫었고 예수님이 죽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은 누구 할것 없이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는 그 길로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자신들의 목표였지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섬기는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로 그들은 누구 하나 할것 없이 그 자리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하자 모든 것이 변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가야 할그 길과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바꼭질에서는 잘 숨고 잘 숨겨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숨기거나 숨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감추고 싶고 부담스러워 말하기 싫어서 덮어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비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